먼저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저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 그리고 저희 커플님들, 또 저희 카페 회원님들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렇게 의미 있는 좋은 행사는 치르지 못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저는 지난 두달 동안 한국에서 잘 생활을 하고 무사히 토론토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달 동안 어떠한 일이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제주에서 함께 보낸 싱글맘 싱글데디들과의 시간이 제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 그런 이벤트, 그런 행사를 제가 기획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 저희 힐링 카페에서 커플이 되신 분들이 커플이 되셨음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 싱글맘 이벤트에 도네이션을 해주셨죠. 그런데 2년 만에 드디어 그 1,500만 원이 다 모이게 됐고 총 8분이 제주 싱글맘 싱글데디 1회 행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가기 전에는 아, 이분들에게 어떤 말을, 어떤 좋은 말을 해드려야 이분들에게 정말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고 힐링이 되는 이벤트가 될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고 막상 그분들을 만나고 나니까 아, 이분들은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모여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현재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힐링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첫날부터 그분들은 한 방에 모여서 같이 떠들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엑스 배우자죠. 남편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와이프 욕을 하기도 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실컷 쏟아놓는 듯 했어요. 새벽까지 시끄럽게 떠들면서 웃고 울면서 또는 서로 위로하면서 그런 자신들만의 어려운 사연들을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또 위로하면서 밤새 시간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뭐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밤마다 이방저 방을 옮겨가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또 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그분들에게 뭐 좋은 이야기, 좋은 말 해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분들이 충분히 제주에서 힐링하고 일과 아이들을 떠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는 그냥 그분들을 지원해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딱 마지막 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싱글맘에게는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좀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림하랴, 또 경제, 가정 경제를 책임지랴, 또 애들 키우랴. 사실 여자가 한 가지만 해도 힘든 것을 혼자서 두 몫을 해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이 창가를 바라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그 표정에서만도 저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는 걸그 표정만 보고도 알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저도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자기를 이 지경으로, 이 처지로 만든 그 X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어떤 분은 아예 저는 지금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삶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쳤어요. 불행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아마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싱글맘, 싱글데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그 여자, 그 인간 때문이다라는 그런 원망으로 하루하루 불행하게 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지나간 2년을, 이미 끝난 2년을 미워하고 또 원망해서 무엇하냐. 다 의미가 없다.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 더 분노가 차오르고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그런 분노와 불만족은 내 애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나도 안 좋고 애들도 안 좋고 또 나와 인연을 맺었었던 나의 전 배우자에게도 결코 좋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미워할 이유 없이, 미워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보면 미워할 가치도 없이 그냥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였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그게 내 정신 건강에 좋은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굳이 야 니네 엄마가, 야 너희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불행하고 괴로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하게 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애들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어차피 양육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그 부모가 헤어졌던, 이혼을 했던 그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내가 전 배우자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사는 그 모습들이 아이들을 오히려 더 행복한 아이들로 크지 못하게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또 나의 때문도 아니고 우리 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심플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마음 편한 일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한 전 남편이나 나의 전 와이프는 그냥 지금의 이 이렇게 이쁜 나의 자식을 만나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으로 관점을 좀 바꾸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금의 이렇게 이쁜 자녀를 내가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에 그냥 감사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싱글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영광으로 살 수 있어요. 아주 아주 훌륭한 부모 덕분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부모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20, 30대에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 남편을 잘 만났거나 또 부인을 잘 만난 사람들은 그 배우자의 영광으로 살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내 남편 이런 사람이야, 내 와이프 이런 사람이야, 그 배우자 때문에 나의 가치도 함께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갈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지 못했잖아요. 내 배우자에 대한 영광은 이제 이미 어쨌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지막 남아있는 내 자식에 대한 영광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됩니다.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은 뭐 자식들이 뭐 석박사가 되고 전문 직업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아이들이 잘 커서 성인이 된 뒤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무난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 키웠다라는 거, 큰 말썽 없이 학교를 잘 졸업하고 순서에 따라서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창업을 하거나 어떤 분야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고 또 그 직업을 잘 이행하고 그 직업 안에서 자기가 행복하게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지고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식이 바로 잘 큰 자식입니다. 거기에 욕심이 있다면 제때에 짝을 만나서 시집장가들을 잘 갈 수 있다면 부모로서 뭐 더 바랄 게 있나요? 저는 자식을 잘 키웠다고 굉장히 자부합니다. 왜냐면 저는 자식들을 다 잘 독립시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자식을 잘 키운 영광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을 잘 독립시킨 엄마로서의 영광을 누리고 있고요. 또 주변에서 저를 많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싱글맘들은 다른 것에 열중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연애도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식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잘 만난 영광보다 또 부모를 잘 만난 영광보다 제가 봤을 때는 자식을 잘 키워낸 그 영광이 가장 만족감이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론 지금의 삶이 너무나 힘들겠죠? 혼자서 1인 2역을 하기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일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내가 그때 그러한 희생을 하기를, 그때 내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집중하기를 정말 잘했다 라고
평생을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웃을 날이 올 거예요. 제 나이 정도 되면 아이들도 이제 대학도 가고 또 빠른 사람들은 졸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나의 삶을 누려도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40대 때 한참 일하면서 싱글맘으로서 너무나 힘들 때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재혼을 했더라면 전 아마 아이들을 잘 키워낸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좋은 선자리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생각하기에 너무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냥 그 사람을 놓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어릴 때 재혼을 해서 그 복잡하게 얽힌 새엄마, 새아빠 막 이런 관계들을 아이들한테 두 번의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포기하기를 얼마나 잘했나, 내 아이들에게 집중하기를 얼마나 잘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들도 아마 좀 더 나이가 들면 아, 우리 엄마가 그때 우리를 키우는 일에만 집중해 준 게 굉장히 고맙다라고 느끼는 때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회?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을 엄마로서 잘 키워내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힘들지만 보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키워내는 일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살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여러분 삶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 더더 사랑해주고요. 더 그 순간을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래요. 우리 싱글맘 싱글데이 행사가 1회로 끝나지 않고 계속 2회, 3회 이어져서 우리 싱글맘 싱글데디들이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힐링하고 또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을 얻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협조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칠게요. 바이.